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지금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 성이 눈 먹는 거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걔들이 짖어서 들여보내야 되겠어.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로와 단 일로와. 아이 일로와. 이게 너 잡혔어. 일로와. 여러분 눈이 너무 지금 예쁘게 오고 있어서 오늘 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영상 잡아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다 지금 쑥부쟁이랑 다 잘랐거든요. 잘랐더니 아주 예쁘게 눈이 덮이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우리 말벌들이 예쁘게 잡혔고요. 우리 한입 세이지가 정말 예쁜 꽃을 피웠어요. 너무 예쁜 꽃을 피웠네요. 야, 이렇게 그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눈꽃들이 붙어있네. 눈꽃들을 만들어준 이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뜻한 가운데 눈이 오고 있으니까 아주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어떤 영양분을 이렇게 여러분 눈이 쌓이고 있으니까 내리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저희들 소세지 구워 먹을 거예요. 눈이 오면 이 눈비를 배경 삼아서 저희가 소세지를 구워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방 눈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응, 안녕. 한 방 눈이 내려주고 있어서 지금 저희 이제 남편이 저렇게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설날 전날이라 동네도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용히 이 눈을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부작. 오늘이 또 1월 31일, 1월 마지막 날이었네요. 제가 1월 달에는 조금 다사다난한 월을 보냈습니다. 1월 중순경에 아유 커가는 아들내미 발목 수술 좀 하고요. 뛰지는 않았는데 이 다리 뼈와 뼈 사이에 약간 혹이 나서 계속 한 3년 정도 그 관찰을 하면서 결국은 이번에 수술까지 했는데요. 무사히 잘 마치고 수술 끝내고 입원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 짓은 아니다. 응? 할 짓은 아니야. 눈 먹고 할 짓은 아니다. 아무리 봐도. 아 그래. 눈 먹고 할 짓은 아니라고 합니다. 눈 먹고 할 짓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눈 내리니까 나가? 그럼 나가? 나가? 너무 맛있겠다. 케찹도 가져왔어. 지금 저희 이렇게 소세지 이렇게 불을 굽고 있습니다. 아들은 게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 성묘도 가야 되는데. 아유. 들어갔어? 아유 하나 갖다 줘. 아유 하나 줘야지. 그래 갖다 줘. 맛은 없지만 맛있게 먹어. 저 눈 내린데 이렇게 하고 싶었어. 저희 오늘 댁 형님 집에 잠깐 들렸거든요. 서울에 한 군데 들리고 수원 쪽에 한 군데 들렸는데 두 번째 들린 곳에서 그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정심과
저녁까지 얻어먹고 왔습니다. 다행히 전부 모여도 식구가 적은 집이라 몇 명이 안 돼요. 형님네 댁에서 저녁까지 먹고 왔어요. 저녁은 가볍게 먹고 이렇게 소세지를 먹을 생각이었는데 눈이 안 와서 먹지를 못했죠. 눈이 오니까 이렇게 먹게 됩니다. 아,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뭔가 녹아서 차가운데도 기분이 좋아.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눈들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눈에 이게 바람이 막 왔다 갔다 불고 있어서 이렇게 눈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잡 이렇게 한 방향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또 눈 좀 즐기면서 오늘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차례 성묘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이거 못 봐. 못 봐. 이거 이거.